자, 오늘의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10페이지까지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뭐 미스터 짭 소식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엄준식 근황. 엄준식 근황이래. 엄마가 준비한 식사 모음. 엄준식이란 엄마가 준비한 식사란 뜻이 난다. 요즘 중고딩들이 만든 유행어라고. 학교 못 가고 있으니 급식 대신 엄준식. 그래서 그동안 찍어둔 엄준식을 모아봤다. 엄마가 준비한 식사. 아니 근데 야, 엄준식이 뭐야? 나 엄준식 나도 모르거든. 엄준식은 아프리카에서 별로 안 쓰이지 않냐? 근데 유튜브에 가니까 엄준식 뒤지게 쓰이다. 엄준식 뭐야 대체? 아, 카카오 TV 그 스트리머 이름이 엄준식이라고 하네요. 실명이 엄준식. 뭐 넘어갈게요. 별 좆도 아닌 밈이네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쓰이지도 않을 유행어 밈 같은 건데, 사실 찐따 같은 게 진짜 오랫동안 쓰이는 밈인 것 같아요. 찐따. 찐따는 진짜 거의 한 10년 이상 쓰이는 밈이지. 예전에는 많이 쓰다가 잘안 쓰는 거막 되게 많아요. 유행어 같은 거.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라이브 페미 대사. 남자가 여자보다 부려먹기 편하잖아. 아유, 네가 왜 진짜 떨어지고 붙었는지 모르겠다. 토익, 토스, 성적 네가 다 좋은데. 내가 떨어진 이유는 몰라도 선배가 붙은 이유는 알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찾아낸 이유는 두 가지인데, 남자라 힘이 좋은 거랑 군대에서 키운 인내심. 인내심은 여자지. 한 달에 한번 뼈가 녹아나는 생리통으로 다져진 굳건한 인내심. 생리통 한번 겪어볼래? 남자들 유격 훈련하는 것보다 만만치 않을걸? 생리통이 유격 데미지면 너네 이미 다 뒤짐. 왜 이렇게 미디어에서 앞장서서 남녀 갈등 조장하나? 라고 하시는데. 아, 근데 생리통도 여러분들 무시할 만한 그런 고통은 아니래. 생리통도 케바케야. 그런데 나는 생리통도 생리통인데, 나는 그 여자들이 이제 생리하는 게 존나 찝찝하대. 뭐냐면 이제 뜨거운 굴 있잖아. 뜨거운 굴이 내 똥구멍에서 나와갖고 이제 팬티에 이렇게 그게 남아있어. 그러면 얼마나 찝찝할까? 이 걸어 다닐 때마다 아무리 생리대가 이렇게 흡수율이 좋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느낌이 엿가되는 거야. 진짜 여자들도 힘들다 이거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뭐 남녀 갈등으로 조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라는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친과 잠자리를 하는 도중에 누나 잠깐만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누나가 아닌데 말이죠. 제가 왜 누나라고 부르냐니까 서양 누나들 나오는 야동을 주로 봐서 그렇다는데, 남자친구가 다 5년 이상 사귄 전 여친 연상이었거든요. 저는 그 한마디 상처를 받았고 사과를 받고 싶은데 남자친구 장난스럽게 여기며 얼버무리기만 하네요. 전 여친은 아직 못 잊어서 그런 건가요? 밖에 눈온거 아님? 누나 잠깐만. 아, 애인이 존나 뭘 몰라 하고 글을 올렸어요. 내가 끙끙할 때욕좀 해달라고 했거든. 근데 발정 났냐나 뭐 이런 년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런 거지. 욕을 한다면은 이제 그냥 뭐, 야, 씨발년아 가만 있어? 이러면서 귀에다 대놓고 욕해달라 그러면은 그냥 귀에 가까이 가가지고 조용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개 같은 년아 뒤질래? 가만 있어. 시몰려나. 이게 이렇게 하는 건데, 본능이지. 인간적인 본능이지. 그런 뭔가 좀 그런 판타지적인 건데, 귀에다가 대고 패드립을 박았다고 하네요. 예, 그러다가 싸웠다고. 너도 다른 생각 있어? 이건 되게 심하다. 이 마을버스 같은 년아 했다가 헤어졌대. 아, 전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욕해달라 그러면은. 저는 욕해달라 그러잖아요. 가만 있어 이 시볼새끼야. 야봐라, 뒤질래? 비응신년. 이러면서 전 바로 그냥. 그래, 내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야.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과 인터넷이 연결되는 원리가 궁금한 사람들은 은근히 있었을 거예요. 내 해저 케이블이야, 이거. 내가 예전에 그래서 유튜브 방송할 때 인터넷 끊기거나 막 그럴 때 존나 많았거든요. 방송 버퍼링 존나 생기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버퍼링 생긴다고 어그로를 존나 끌어가지고,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그래. 아니, 무슨 해저 광 케이블에 무슨 철갑상어가 물어 뜯었나 보지. 그래서 인터넷이 느려졌나 보지. 좀 그만 좀 버퍼링 거려라.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철갑상어가 진짜 이걸 물어 뜯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새끼는 감전돼서 뒤지고 여기 가가지고 이제 또 보수공사하고 막 그런다고 해요. 진짜 희박한 경우긴 하지만, 상어나 향유고래가 장난치다가 선을 끊어먹어갖고 유튜브 같은 해외 사이트 접속이 느려지기도 한다고. 진짜 유튜브 터진 날 철갑상어가 내 물어 뜯은 거라니까. 실화야 이거. 이렇게 연결돼 있다니까. 이렇게 일단 닫기만 하면 되니까 촘촘하게 요런 길을 타서 가는 거야. 길게 막 이렇게 가지 않고 촘촘하게 요런 길을 타가지고 가장 짧은 경유로 해가지고 가는 거지. 노라조가 이제 이혁 씨가 빠지고, 지금 이혁 씨는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혁 씨 빠지고 이 친구가 들어왔는데, 노라조 콘서트나 팬사인회 뭐 이런 거안 하나? 진짜로 하고 싶다고, 콘서트도 하고 싶고 그렇다고 하는데.
신집 빨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오실 건가요? 물어봅니다. 팬사인회 같은 게 하면 뭐합니까? 오셔야죠. 진짜 놀아주는 새로운 건 많이 도전하고 남들보다 튀는데 왜 그에 비해 뜨는 게 시원찮은지 모르겠다. 좀 잘 되면 좋은데 콘서트 열면 갈 건가? 거길 왜 감? 그게 맞아. 그러니까 존나 현실적이야. 아, 이게 맞아. 음악성도 좋고 되게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뭐야 이 딴따라들은 막 이러면서 한철 장사하고 끝나는 그런 그룹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나중에 나온 노래들이 노래방에 존나 히트 쳤어요. 슈퍼맨이라든지 뭐 고등어 뭐 이런 것들 좋은 노래 많아요. 은근히 존나 신나고 그래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고 뭔가 재평가가 됐는데 그 재평가가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그 이상은 못 가. 그 경계선. 그거는 뭐냐면 콘서트나 진짜 고정팬들. 고정팬은 사실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죠. 좀 너무 매니아층하다. 그러니까 노래만 소모되는 그런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 그룹에 대한 놀아줘라는 그 가치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딱 돼 있으니까 콘서트 하고 싶은데 올 거냐고 이제 대놓고 물어보잖아요. 이러니까 롱런 하는 거예요. 놀아줘가. 그죠? 연예인들 예명 비하인드라고 합니다. 박현빈 씨가 실명이 박지웅 씨라 그러네요. 소속사 사장님이 장윤정에게 가장 좋아하는 배우 이름 뭐냐고 묻자 장윤정이 현빈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박현빈이 됐다. 또 서강준. 서강준 이름이 이제 이승환이라고 하네요. 연예인 매니저 이름으로 예명을 지으면 대박난다는 설이 있어서 당시 같은 소속사인 하정우 매니저 이름을 따온 서강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명은 이승환이고 하지원. 하지원도 이름 잘 지었죠. 실명은 전혜림이라 그래요. 당시 매니저 첫사랑 이름이 하지원이었는데 이름이 예쁘고 당당해 보여서 했다고. 조진웅 씨도 조원준인데 아버지 이름 남자답고 본인 외모와도 좀 뭔가 어울리다 그래가지고 조진웅으로 했다고. 마동석 이제 실명은 이동석. 초등학교 때 별명이 악마 동석이어서 이름이 이동석인데 악마 동석인데 나 처음 듣는데 개웃기네. 악마 동석. 너 악마야. 내가 왜 악마야? 너 죽어볼래? 두개골 깨져볼래? 공지철, 공유. 아버지 성인 공과 어머지 성인 유를 따라서 공유로 했다. 김현우, 김학철. 이름이 좀 학철이. 학철이란 이름이 발라드 가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유희열 씨가 단골이었던 연우다방의 이름을 따서 김현우로 예명을 지었다. 센스 있다. 김현우는 진짜. 태진아, 조방원. 70년대 인기 탤런트의 태현실의 태와 남진의 진을 따서 그리고 나훈아의 아를 조합해가지고 태진아로. 뭐 인피니트 건틀릿도 아니고 뭐 이렇게 좋은 거 싹 다 가져와가지고 이름 지셨네. 태진아씨. 실명은 조방원이라고 합니다. 거미. 이름은 박지연. 크고 아름다우지라는 의미. 거미. 아 그래서 거미구나. 근데 거미는 되게 멋있어. 이름이 되게 고급지고 뭔가. 그 아동음란물 유포를 전문으로 한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가 있어요. 손정훈 씨라 그러는데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래요. 전 나 이런 거 처음 듣네. 뭐 우리는 보통 이제 폰업이나 뭐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엑스비디오나 뭐 이런 거 알고 있고 좀 조금 더 안다. 이제 엑스햄스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있는데 웰컴 투 비디오 처음 듣는데 아무튼 그 미국에서 이제 복역 중인데 미국에서도 처벌을 하겠다면서 범죄 인도를 요청한 상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그 로리타 아동 성착취 그런 영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좀 처벌하게 손정우 씨 좀 이제 미국에다 좀 델다 줘라 그렇게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한데 미국 범죄자 사이에서도 제일 쓰레기로 여기는 게 강도 살인 이런 게 아니라 아동 성착취 뭐 이런 거, 예, 아동 성폭행, 아동 관련된 그런 범죄 한 새끼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되게 웃겨요. 뭐냐면은 똑같은 범죄자 새끼들이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건지 같이 갇혀 있으면 그냥 범죄자 새끼들 그냥 죄나 저기 하고 말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가 봤을 때 범죄자 새끼들은 이런 게 문제예요. 존나 멍청해요. 비응신 새끼들. 지들 주제 파악 못하고. 그런데 같이 하고 있으면 수치심도 좀 느끼고 그러면서 좀 갱생을 해야 되는데 참 난 이해가 안 가. 내가 가라고? 내가 지금 청송교도소 가란 말이야? 왜 내가 가야 하지? 모범시민에다 진짜 준법정신 철저한 사람이? 꾸꾸까까.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차에 꽂혀있던 돈의 비밀이라고. 4월 14일에 경남 통영시 서파란 마을이라는 곳에서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거리죠. 저 멀리서 길을 걸어오는 한 사람. 잠시 멈춰서기도 하고 뒷짐을 진 채 느리지만 부지런히 걸어오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빨간색 승용차 앞에 멈춰섭니다. 허리를 살짝 숙인 채 승용차 가까이 다가가더니 2분 넘게 서서 분주하게 손을 움직이다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사라지고 난 후 빨간색 승용차 손잡이에는 꼬깃꼬깃 접힌 5만원 굳건 지폐와 비닐봉지로 겹겹이 싼 과자 떡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빨간색 승용차 손잡이에 돈과 군것질거리가 남겨진 것은 이날이 다섯 번째였습니다. 다섯 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자 지폐를 들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온 차량 주인. 이분 굉장히 양심 있으신 분이네요. 저 같았으면 아싸 개꿀 누구지? 아 정말 은인이네. 하늘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나 보다. 근데 양갱은 왜 꽂혀있나? 이러면서 양갱 빨면서 주차해놓고 그냥 담배 한 대 쓱 피우면서 그럴 텐데 경찰서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제 차에 2월 10일부터 돈이 이렇게 자꾸 꽂혀있어요. 3월 4일인지 5일인지 정확한 날짜 모르겠는데 봉지에 꽂혀있었고 5만원이 또 꽂혀있었습니다. 만약에 해코지라는 것 같으면 차를 부수고 간다든지 할 텐데 돈을 꽂아놓은 거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았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경찰이 CCTV로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마을에 홀로 살고 있는 올해 86살 할머니였는데 치매를 앓고 있대요 이 할머니가. 근데 이 빨간색 차량을 아들의 승용차로 착각을 하고 용돈과 군것질거리를 걸어두셨대요. 그동안 남기고 간 돈은 21만원이었는데 할머니가 돈과 간식을 남겼던 이유가 뭐냐, 본인이 어려운 형편에 아들을 제대로 공부를 못 시켜준 게 미안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희미해져가는 그 기억 속에서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계속 짙어지는데 빨간색 차를 아들이 몰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전했던 거죠. 몇 년까지 인근에 살았던 아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현재는 타지에 거주 중인데 이 빨간 차에 대한 그 희미한 그 기억 때문에 계속 돈을 꽂아놓고 가시고 꽂아놓고 가시고 할머니 사연 굉장히 울컥하네요. 아 진짜 정말 슬픈 게 난 치매가 제일 슬픈 코드 같아. 나를 울릴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사연이나 이런 소재거리는 확실히 치매야. 치매 존나 슬픈 것 같아. 박철민 씨, 연기자 박철민 씨 아시지? 이분 어머니가 치매신데 이거 때문에.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나 이름이 뭐야? 네 이게 뭐시야? 네 이름. 아이 따라 말하지 말고 내 이름, 아들 이름. 내 이름. 네 이름. 내 이름. 박철민. 박철민. 어 엄마가 지금 좀 시시하대. 너무 슬프지, 너무 슬프지. 부모님한테 잘해드리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진짜로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코트를 울려라 컨텐츠 했었는데 저 영상 보고 바로 눈물 쏟았어요. 그러다 어떤 새끼가 노무현 영상 이렇게 영상 도내해가지고 그거 보고 울다가 막 진짜가 무표정 짓다가 꼬꼬까까. 이거 존나 웃기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술 먹방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저희 카페에서 이거 영상으로 된 거 봤었거든요. 이거 보면은 딱 봐도 술집 많이 있는 그런 번화가에서 수원에, 아 동네가 또 수원이네. 공교롭게도 수원에 팔달구 유흥가라 그럽니다. 어떤 새끼가 이제 젊은 어떤 치기라 할까요? 객기를 부린 거죠. 차를 발로 차고 또 차고. 근데 이 차 무슨 차인지 알고 이러는 건가? 엄청 비싼 차다. 벤틀리를 걷어찬 이유는 한방 한방 발로 찰 때마다 주변 시민들도 우와 우와 막 소리를 질러요. 야 찌그러졌다. 와 저기 살짝 들어갔다 살짝 너 됐다 이러면서 구경꾼들이 이제 불구경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차가 아닙니다. 벤틀리 컨티넨탈 GT고요. 부의 상징. 2억에서 3억 원 정도입니다. 찌그러진 문짝 예상 수리비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간다 그래요. 가해자 남성은 25살 대학생 A씨. 벤틀리를 찌그러뜨리고 항의하는 차주. 멱살 잡고 그까지 폭행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셨는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유를 모르겠다. 나 자기도 취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차주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는가? 둘은 전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관계였다. 일방통행도 아니고 차주가 남성을 형사고소를 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영상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다양한 각도로 찍고 있었네요. 전 이쯤에서 찍고 있던 걸 봤었는데 여기서도 어떤 여성분이 찍었네요.
그냥 비응신 새끼 똥가오 뒤지게 잡다가 결국 패가망신하는 거거든요. 이게 잠깐 저 수원 팔 달고 저 유흥가 있는 저 구경꾼들한테 자신의 가오를 저런 멍청함을 어쨌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광대노름하는데 1년 이상을 낭비를 하는 거거든요. 저게 깡다구는 인정이라 그러는데 절대 저건 전 깡다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치기어린 객기예요. 어릴 때 아무래도 좀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제 뭐 저런 새끼들 보고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분노조절장애라고, 분조장애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진짜 분노조절장애라면 병원에 있어야 돼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위협을 받는, 사회로서 철저한 격리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분노조절장애거든요. 선택적 분노조절장애인 겁니다. 저거는 사실 저 안에 마동석 같은 사람이 타고 있어서 봐요. 멱살 잡히고 그냥 뒤지게 맞는 거죠. 참 관심도 그러고 이상한 새끼들이 많아요. 아, 이게 다른 각도에서 본 벤틀리 파손남이야. 유튜버야나. 찍고 있고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가오가 육체를 지배한 거지. 그러다 운전자 이제 마동석이 내려가지고 모가지 잡으면서 이제 차에다 딱 밀어붙이고 또 뒤질래 시벌러마? 이렇게 하면 아가리 뺨따구를 찢어볼라 하면 바로 그냥 깨갱하겠죠. 5천만 원 정도 배상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저기다 이제 인생 때려박은 거예요. 비응신 새끼. 잘 됐죠? 고기 없는 굴보쌈 논란. 리뷰를 처음으로 써봅니다. 생굴보쌈을 제가 시켰는데요. 고기 없이 굴만 왔습니다. 메뉴는 생굴보쌈이었는데 말이죠. 생굴보쌈을 시켰는데 고기 없이 굴만 나왔대. 뭐 생굴 처먹으라는 건가요? 제가 식당에 전화를 했습니다. 고기 추가를 해야 고기가 온다네요.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생굴보쌈 주문하실 때 굴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내 문구나 사진도 한 장 없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쩌자는 건지 엉망입니다. 손님, 생굴보쌈은 생굴만, 고기보쌈은 고기만. 어플을 보시면 생굴보쌈 플러스 고기 35,000이라고 돼 있는데요. 생굴보쌈 25,000원만 시켰잖아요. 그리고 전화해서 쌍스럽게 직원들에게 욕하지 마세요. 손님 어플 잘 보시고 주문하세요. 욕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요? 그냥 굴만 있고 이제 보쌈 세트인데 25,000원이다. 이거는 사장이 잘못이죠. 굴보쌈 이라고 하면 보쌈 하면은 보통 이제 고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편적으로 보쌈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집 논리라면은 그냥 보쌈이라고 써놓으면은 그냥 상추랑 뭐 마늘이랑 쌈장만 줄 거야? 이거 아주 개새끼예요. 사장이 쓰레기 같은 아주 같은 논리예요.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런 새끼는 그냥 상추 싸다구를 맞아야 돼요. 상추 그냥 한 100장 이렇게 딱 뭉쳐갖고 싸대기 때려버려야 돼요. 쌈장 싸대기를 때려야 돼요. 싹바가지 없는 새끼. 어디서 이딴 마인드로 장사를 하는 거죠? 얼마나 얼척없겠습니까? 25,000 내고 난 생굴보쌈 좀 저렴하네? 이러고 시킨 걸 텐데 가격도 보통 뭐 15,000원이나 13,000원 이랬으면은 아 진짜 굴이랑 보쌈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굴만 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가격도 진짜 뭐 없게 25,000원 딱 올려놨잖아요. 이거는 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얼마나 얼탱이 없겠어. 그래놓고 나서 적반하장이잖아. 이분은 이제 백종원 씨 보내야 돼요. 아니 백종원 씨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박종덕 씨를 보내야 돼요. 예, 바로 박종원 씨 덕씨 그 콜라 펀치로 사장님 예 한번 저 맛을 봐야 돼요. 전화로 이렇게 위협하면은 어쩌라고 끊어 이렇게 끊어버리겠죠. 박종덕 씨 보내야 됩니다 이분은.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와, 사이아인인가 보다. 공교롭게 좀 나를 좀 닮으셨는데? 연합뉴스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는데 뭐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그 사이아인이시네요. 예, 베지터인가 봐요. 나를 좀 닮았는데 약간? 내 느낌 좀 있는데? 베지터다 아니다. 배추도사다. 무슨 소리냐? 헌터헌터의 곤이다 등으로 의견이 갈리는 중이다. 그건상. 자 이제 또 하정우 사건 좀 핫하죠 이거. 디스패치에 떴는데요. 고우라는 사람이 갑자기 하정우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카톡에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런 방식으로 접속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정우씨 휴대폰,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직접 해킹 가능한 겁니다. 제가 금전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고 합의 보시면 모든 자료는 깨끗이 폐기하겠습니다. 정우씨 이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의 목적은 금전이고 합의 보시면 모든 자료는 폐기 처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다른 목적으로 연락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우씨
합의 의향이 있으신지 생각을 편히 말씀해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갑자기 카톡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도 성실히 진행할 테니 너무 재촉하거나 몰아붙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딱 인지하고 나서 바로 이제 협박하는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합니다. 한번 네고시에이터가 된 거죠. 이제 협상을 하는데 얼마든지 어떻게 해킹하셨습니까? 폰은 복제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계에다가 하종우의 폰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전화가 오면은 이 사람한테도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면은 문자가 똑같이 뜨고 그런 거야. 직접 했냐? 메일 등은 저가 코드 전문이라. 제가 그쪽 이름 어떻게 부를까요? 저는 고호입니다. 이 새끼가 약간 좀 그 프사가 진짜 이거면은 좀 약간 좀 그 어나니머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그 자신을 이제 좀 컨셉질을 좀 하는 찐따 새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연예인들의 폰을 가지고 해킹해가지고 공기계 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이 만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해커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넷상에서 그냥 토큰 같은 데서 뭐 디도스 이런 거 좀 날린다고 하는 그런 툴키디들이랑은 결이 다른 그런 해킹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새끼가 맞죠. 그래서 이 새끼는 이런 프사를 써도 되긴 합니다. 예. 자, 고호 씨는 해외에 계신가요? 카톡은 미국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국내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위치를 추적하면 전 세계 각 지방으로 표시됩니다. 위치가 찾아지겠어요? 관심 없습니다. 하정우 씨, 촬영 중인가요? 필요 없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한가하실 때 회신 주세요. 네, 저 지금 이제 시간 생겼습니다. 그럼 본론부터 바로 얘기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한테 배우, 가수, 방송인, 정치인물 많은 자리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한 금액은 15억 좌우입니다. 근데 이 새끼가 해커 능력은 조금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으나 저가를 쓰거든요. 저가. 이 새끼 저가충이에요. 저가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예요, 제가. 띄어쓰기 같은 거는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저가는 이 새끼는 좀 어린 새끼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저가충 새끼들은 진짜 조업해버리고 싶어요. 너무 큽니다. 왜 나만 15억입니까요? 작은 금액이 아니지만 정우씨 능력으로는 큰 부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기요, 제 전화 털어봤다면서요. 아실 텐데요? 이게 터진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정우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핸드폰으로 이상한 사진을 찍거나 뭐 동영상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 네가 알 텐데 정우씨에게서 돈의 액수보다 아직 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하정우라는 배우가 창조해낼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내가 봤을 때 너가 지금 당장 15억 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하정우 우리나라 국내 탑 배우가 하니까 너가 나중에 돈 얼마나 벌겠느냐. 난 그런 거 생각해갖고 너한테는 조금 더 비싸게 가치를 매기겠다. 이거야. 우리가 만나서 폰의 가치에 대해서 논의합시다. 근데 왜 나만 15억 원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제 좀 억울하다 이거죠. 폰의 가치는 15억이 안 되겠지만 당신의 신분 가치를 생각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정우 씨, 금액이 과분하다고 생각하죠? 그럼요. 오늘 제가 14시간 일했어요. 우리 편히 자고 다음 주에 이야기해요. 이렇게 그 하정우식의 어떤 유쾌한 죄송합니다 휴식하세요 입맛이 없더라도 식사는 챙기세요 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좀 선 넘었다 이거지. 저기요, 지금 약 올리는 거예요? 아니요, 상당히 불쾌하네요. 그런 뜻은 아닌데요. 저기요, 실내 얘기하실 거면 예의는 지켜야죠. 하루 종일 오돌오돌 떨면서 오돌뼈처럼 살고 있는데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계속 촬영을 하시니 건강을 잘 챙기라는 말씀입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말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편하게 하세요. 너가 잘 생각해봐. 너 지금 매일 촬영이고 홍보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랑 가격 흥정하고 있을 그럴 때니? 어? 나 지금 바빠 죽겠어. 지금 어느 쪽에도 급한 상황은 생각하셨어야죠. 저가 또 저가가 나오네. 이 씨X 새끼. 이 분명히 어린 새끼일 거야. 영화 쪽 사람이 아니다 보니 완전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얘기하자고. 아니 10억이 13억이 무슨 개이름도 아니고 나 그럼 배 받치고 무 받치고 다 팔아야 해. 아님 내가 너한테 배 받칠 줄 테니까 팔아보던가. 이 말은 즉슨 이제 그 하정우가 재테크를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이런 쪽으로 좀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그게 좀 부풀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욕해서 미안해. 저가 원하는 것은 정훈 씨가 합의 의향이 있는지입니다. 네가 이 돈을 줄지 안 줄지 그냥 그 의중 파악이 하고 싶다. 당장 입금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저도 성질이 급한 놈이라. 알지. 아, 급해 보여. 시간이 좀 걸리니까 차분히 지혜롭게 생각해야 해. 내 몸 챙기면서 일하세요. 저도 너무 안 통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정우에 대한 어떤 약간의 좀 팬심이 좀 있네요. 그래가지고 팽아짜를 딱 보내면서 또 인사를 합니다. 우선 금액은 생각하지 마시고 형님께서 합의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형님, 금액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차이가 좀 커. 저가 다시 한번 물러나서 최종 금액을 12억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한 번에 송금이 힘들다면 두 번으로 꺾어서 이체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얘기해줄게. 형님, 휴식하시고 편하실 때 톡 주세요. 근데 통장은 네 거야? 대포 통장이라서 쉽게 조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100만 원 이상 보내려면 증빙을 해야 해. 매일매일 나눠서 보내려면 천일이 걸릴걸? 투자금이라고 하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친구야, 난 100만 원 이상 보내잖아. 그럼 금감원 FIU에서 연락이 와. 갑자기 여기서 또 이제 협상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데이 4 빨리 입금하세요. 형님 빨리 입금하세요. 4일은 불가능해 사실. 형님 방안이 뭔가요? 넌 운 나쁘게도 내가 1년 중 가장 바쁠 때 연락을 했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제 또 지랄을 하네. 이제 약간 좀 해커놀이에 빠진 새끼인데요. 제가 봤을 때 병신 개찐따 새끼인데. 성경 신약의 한 소절 같은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는 고아로 자라면서 신앙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운명은 믿습니다. 형님하고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좋은 일을 하지 그랬니? 신이 축복해줄 텐데 가슴이 아프다. 너 프사 좀 바꿔라. 응? 프사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이라서. 형님 그럼 19일까지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예인 8명을 협박해갖고 이 중에서 5명한테 6억 1천만 원을 갈취했는데 이 연예인 8명이 누굴까요? 그리고 이 연예인 중에서 하정우처럼 네고에이터를 한 사람이 없고 하정우처럼 안 하고 다 돈을 보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핸드폰 안에 뭔가가 있었겠죠. 그런 게 분명히 있었으니까 6억 1천만 원을 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정우가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연예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정우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그가 제공한 자료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그래요. 이 내용 안에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해커일당 2명을 구속기소했는데 몸통 1명이 도주한 거야. 이 중에서 이제 그 몸통 도주한 놈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자금을 세탁했다 그래요. 이제 하정우가 협박받은 뒤에 한 일이 협박을 받고 4일 만에 생각 정리해서 경찰한테 자료 다 넘겨주고 신고하고 경찰이 만약 정준영처럼 아내 성범죄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하정우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기까지 했지만 전혀 상관없다. 자료를 싹 다 넘기고 신고하겠다. 이거야. 내가 봤을 때도 그 6억 1천만 원이 이렇게 모인 데 있어서 이 5명의 연예인은 아마 핸드폰 안에 본인의 나체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불법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평소 행실, 인성 그런 거라든지 그 뒤로 카톡으로 계속 밀당하면서 시간을 끌었대요. 경찰에 시간을 벌어주고요. 거기다가 마지막까지 자기 메일에서 로그인 기록을 찾아내가지고 제보해 주었대요. 범인 잡는 일까지 보탰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 그 자체네요. 인질이 죽어야 테러가 끝난다. 더 테러 라이브처럼. 이때도 좀 이렇게 협상하고 그랬었죠. 영화 같네요 진짜. 잘했네요. 안 그래도 좀 그 저 프로포폴 관련으로 해가지고 하정우 씨가 약간 좀 그 배우 커리어에 약간 흠집이 갈 수 있는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쨌건 이번 일로 좀 약간 좀 그런 유쾌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게 생겼네요. 네. 코코카카. 여자들이 코 성형을 하는 이유. 와, 코가 중요하긴 하네. 약간 딩요상이네요. 딩요상. 딩요상에서 확실히 뻗집니다. 근데 나는 코 수술한 사람들 코를 다 만져봤거든. 근데 진짜 인위적이고 이게 진짜 내 코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텐데 코는 원래 좀 말랑말랑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딱딱하거든요. 그리고 엎드려 자지도 못하고 되게 불편할 텐데 그래도 그거를 굉장히 상쇄할 만한 또 남들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즐기면서 살 수 있으니까 성형은 참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는 어이구야 존예 보스가 됐네. 10cm 권정열 씨인데 옛날에 좀 얼굴이 약간 하하형 입툭 티에다가 연기자 이문식 형으로 그 외모적으로는 조금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이 왁구들이 굉장히 이제 여초 사이트라든지 여자 팬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뭐 노래 때문에도 있겠지만 스타일을 확 바꾼 다음에 안경과 이 머리 그리고 피부 못생겼다 어쩐다 하는데 이분 지금 여자 팬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이 권정열 씨 좋아하신 여성분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또 혼자 활동하시잖아요. 예전에 그 10cm가 딱 두 명이었는데 그 다른 한 명이 그만 마약에 손을 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볼빨간 사춘기의 원조 형태죠. 10cm라는 그룹이 예전에 꺽다리 아저씨가 마약에 손을 대는 바람에 맛이 가버렸어요. 잘 떨어낸 거죠. 손 안 대고 코 푼 거지 뭐. 근데 그럼에도 인성이 좋아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몰라요. 예. 근데 뭐 약적인 새끼 제가 이름까지 뭐 이렇게 알아가지고 누구 씨 붙여야 됩니까? 약쟁이 새끼는 그냥 약쟁이 새끼인 거예요. 꺽다리 아저씨라고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지 뭐. 손흥민 입대. 아 입대했구나. 부상 없이 훈련 잘 마치고 복귀했으면 합니다. 한 달 동안 좀 뭐 저 훈련 받고 오고 그런 거지. 군사 기초 훈련은 받아야 돼. 훈련 소만. 내가 봤을 때 사단장이 내려와가지고 축구 한판 하게끔 이렇게 뭔가 할 것 같아.
주접이지. 그냥 훈련만 딱 마치게 하고 그냥 그러고 보내야지. 굳이 손흥민 자기 밑으로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공차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아마 그 지랄 할 것 같아. 군대 1일 체험. 군대 아직 안 간 친구들 있지. 1시 30분에 근무 때문에 잠 깨면서 씨발이라고 한마디 하면서 근무복으로 갈아입어요. 군복으로 갈아입어야 돼. 군복이 존나 재질이 뭔가 좀 X같고 그래가지고 입을 때 그냥 그 느낌이 같아. 종아리나 허벅지에 그 군복이 스치는 그 올려입고 벨트 메고 할 때 그 기분이 아주 엿같아요. 저도 뭐 불침번을 서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거를. 근무를 쓰면서 시간이 안 가서 씨발거려요. 그러고 나서 새벽 4시 30분에 근무가 끝나고 나서 활동복을 갈아입고 모포로 들어가니 포근하고 기분 좋아서 아 씨발 따뜻하다 빨리 자야겠다 그랬는데 1시간 30분 후에 방금 잠든 것 같은데 기상나팔이 울려서 씨발거리면서 어 씨발 이러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5분 뒤에 친구를 정리하고 환복하면서 빨리 갈아입어야 돼.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뭐 윙 사이렌 소리 들리면 존나 빨리 갈아입어야 돼요. 예. 이제 45분에 아침 구보 같아갖고 씨발거려요. 예. 이제 다 씻고 나가지고 이렇게 뛰는데 엿같죠 그냥. 예. 이제 아침밥이 나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냥 아주 그냥 정말 그 보편적인 그 군대 밥이에요. 소세지 야채 볶음 거기다가 이제 뭐 깍두기 뭐 김 그리고 저 미역국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니까 나 이제 뭐 말아서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밥 이렇게 옆에다 싹 옮겨가지고 존내 말아가지고 그냥 김치에다 좀 먹고 소세지 야채랑 같이 먹고 김까지 싹 넣어가지고 그냥 비벼서 그냥 먹어버려. 나올 때 우유 먹고 우유에다가 뭐 제티 같은 거 타서 먹는 군인들도 좀 있고 그래요. 먹고 나면 이제 아침에 화장실에 다 줄 서 있어. 이제 아침에 이렇게 졸라 뛰고 우유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귀신같이 똥이 나와. 변비가 있을 수가 없어. 예. 거기다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오늘 수요일이어서 일과를 안 하기 때문에 좀 놀기 때문에 기분 좋아서 씨발. 점심에 이제 해물 비빔소스. 요건 이제 그 PX에서 저 이렇게 통조림들이 있어요. 요런 거 이제 좀 사다 놓고 있다가 비빔소스 쓱 넣어가지고 이제 비벼가지고 먹으면은 개꿀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냉복숭아. 예. 그 저 PX에서 또 팔아요. 아이스티 있잖아. 전투 체험 힘들거나 재밌어서 씨발 거리고 저녁 감자탕이랑 기분 좋아서 씨발. 감자탕도 나와요. 예. 아 미필이야? 아 그래? 아 미안해. 나는 사실 PX 가서 뭘 그렇게 뭐 맛있는 거 처먹어본 적이 없어. 냉동만 처먹었어 나는. 저런 거 물에 안 타먹고 음료수 처먹고 그랬지 나는. 그리고 근무자 교육 없는 줄 알고 활동복을 가발아 입는데 있다고 해서 씨발. 그리고 참 바쁘지 않아요? 하루가? 그죠? 싸지방 자리 꽉 차서 씨발거리고 청소 시간이라 씨발. 15분 뒤에 총기 점호 실시. 총기 점호라서 씨발. 자기 전에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씨발. 아 이건 진짜 꿀이긴 하더라. 자기 전에 이게 청소 다 끝내놓고 그래서 담배 한 대 쓱 피잖아. 자기 전에 그럼 좋아. 군대 가서 담배 피우는 친구들도 은근히 많아요. 남들이 다 하니까. 취침하면서 씨발. 선임이 잠깐 와보라서 씨발. 진짜 취침하면서 씨발. 근무자라 불침번이 깨우니까 씨발. 그냥 하루가 씨발로 돌아가요. 되게 묘사를 잘했네. 사진도 잘 쓰고. 자판기용 싸구려. 그래 립톤 아이스티. 그래.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타서 먹고 그러던데. 나는 선임에 대한 좋은 기억이 솔직히 없었어. 여자친구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나 입영 때 그 내 여자친구 사진 보더니 졸라 맛있게 생겼다 이러면서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웃더라고. 나 공익 아니야. 나 일병 전역했다니까. 허리 아파가지고 꼬꼬까까. 와 사병이 중대장을 때렸대요. 소대장도 아닌 진짜 아니 간부를 폭행하는 시대가 오네요 드디어. 사실 요즘 군대 하면 좀 꼰대 소리 듣긴 하지만 저도 뭐 일병제대를 했습니다만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좀 조기 전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최소한의 어떤 군기와 최소한의 어떤 저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 바리케이트가 무너진 거거든요 이거는. 상병이 부대 내에서 사격장 방어지대 작전을 마쳤어요. 이제 작전을 마치고 나서 부대원들 앞에서 아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대장인 한모 대위는 이달 1일 정모상병을 불러서 면담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정모상병이 아, 병력 통제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한모 대위가 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 같이 고생하는데 너만 힘든 거 아니잖아. 짬도 어느 정도 있겠다. 이제 좀 있으면 병장이고 하는데 너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애들이 뭘 배우겠니? 어느 정도만 좀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좀 신용이라도 좀 하고 그래야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빠져버리면은 이게 지금 너 사기저하가 되고 또 부대 내 인원들한테 좀 영향이 가니까 좀 그렇게 좀 해라 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뭐라고? 싫어 안 해 하면서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야전삽으로 그냥 대위의 머가리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육군 교도소 가는 거고 빨간 줄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깡 하고 내리친 거지. 이거는 진짜로 해서는 안 될 짓거리죠.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네.
자,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예, 또 중국이 또 중국했네요. 자, 무슨 일인가? 아이유 팔레트 뮤직비디오 아시죠? 예, 굉장히 또 뮤직비디오가 그 색채도 좀 뭐 이쁘고 정말 분위기가 좋은 그 아이유 그 팔레트 뮤직비디오를 저 오른쪽이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똑같이 따라했어요.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에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틀로 해가지고 뭔가 좀 근데 좀 조잡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뻐꾸기들이 좀 날아가가지고 얘기를 좀 해줬어요. 감독님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부쩍 제 뮤비 표절한 뮤직비디오 제보를 많이 해주시는데 오래전부터 왕왕 있는 일이라서 만성이 돼서 좀 그러려니 합니다. 보는 사람들이 알아주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제보와 응원 걱정 모두 고맙습니다. 심지어 이 표절 가수는 아이유 인스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중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창의력이 없는지 모르겠어. 자본은 존나 많거든 중국이. 근데 창의력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걸 싹 다 뺏겨가. 내가 노래는 안 들어봤지만 아마 그 어떤 반주에다 그 어떤 세련된 반주에다가 노래를 불러도 그냥 입에서 춘장어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냥 좀 뭔가 싼마이가 되는 거야. 중국의 그 발성이나 중국의 그 발음이나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그들의 전통 고유의 어떤 그런 소리가 들어가야지 그런 데서 어울리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황비용 노래라든지 뭐 와오장룡이라든지 잘 쳐줘봐야 이제 뭐 딴딴딴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천밀밀 같은 거 니샤라야 원샤널라이 삼마 와이샤라야 삼삼라야마 이런 거겠죠. 자, 넘어가고요. 꾸꾸까까 동영상 뿌려봐. 인방겔에서 난리난 BJ 유화 짝꿍 폭로전. 제가 사실 이거 안 다루려고 했으나 어제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이런 저급 어그로, 정말 하급 어그로, 이런 저질스러운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만 낳는 이런 짓을 왜 하는 건지. 어제 저녁에 메인 시간대에 사실 진짜 불방송 많았습니다. 저도 어제 뭐 합방을 했었고요. 감봉이 또 방송 중이었죠. 열심히 하는 BJ들, 컨텐츠로 승부 보려고 하는 여러 BJ들에게 어떤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건 제가 굳이 얘기를 해야겠어요. 남순이 생일은 뭐 잘 모르겠어.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건진 잘 모르겠으나 동영상 뿌려봐 이러면서 인방계에서 날려난 그 BJ와 짝꿍 폭로전. 예, 뭐 다들 아시니까 그냥 말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짬유아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짬유아 유압 커플은 이렇게 사생활을 폭로했다 그래요. 근데 뭐 둘 다 술 취한 상태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게 좀 결론이 어찌됐건 뭐 그 사과를 하고 앞으로 뭐 이렇게 저희는 계속 만나겠다 방송 접을 일도 없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거리들인지 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괜히 의미부여지라고 여기다가 뭐 확장해서 확대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사실 좀 치명적인 거예요. 이건 내가 봤을 때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저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지 어떡할 겁니까? 유아가 잔다고 해놓고 클럽에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고 취재 폭로를 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너 성관계 할 때 신고 안 한 거 고맙게 생각해라 동영상 뿌려봐? 라면서 너도 하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방송 그만하겠다 별풍 쏘지 마세요 라고 혼란스러웠다. 이거는 사실 진짜 시청 인원수 때문에 이런 어그로를 끌은 게 아니겠죠. 물론 그렇게 했으면 진짜 상 또라이들이고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그렇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방송을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야 맞는 게 아닌가. 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 둘 중에 그 누구의 편도 들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이에요. 어쨌건 이런 걸 가지고 피해를 줬잖아. 같은 시간 방송하는. 그래서 이게 인방의 하나의 또 뭐 문화다. 인방의 하나의 또 뭐 요소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좀 그런 이런 거는 좀 네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이게. 그래서 또 아프리카에서는 또 이거 봐준다고 하네요. 아무튼 뭐 앞으로 어떻게 방송할지 모르겠으나 이건 아니라고 전 정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사실 또 이번 주에 월화 목금 중에 이렇게 그 짝꾸랑 방송을 하기로 해가지고 짝꾸가 저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한 번은 그 세아 때문에 내가 고사를 하고 이번 주에 원래 하기로 했는데 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 안 할 겁니다. 월화 목금 중에 이렇게 연락을 달라 그랬는데 저희 새끼랑 방송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좀 잔잔해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짝꿍 정신 차리고 좀 그러면은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건 진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보면은 사실 굉장히 저지러그로란 말이죠. 어제 볼 방송 많았는데 결국 그 1시간 넘는 그 방송 중에 볼 수 있는 부분은 짧게 요약해서 10분밖에 되질 않았어요. 대놓고 얘기해서 예. 이 시국 연돈 돈가스구나. 와 이놈의 연돈 진짜 나 컨텐츠를 한번 해야겠다. 나 진짜 연돈 한번 가서 연돈 돈가스 한번 먹어봐야지. 이쯤 되면은 아니 진짜로 이제 끊길 때도 됐거든 그 행렬이. 와 이 성지순 내가 이제 끝낼 때도 됐는데 지겹지도 않나 봐. 나 같은 사람들일 거야 아마. 나 같은 사람들일 거야.
여전히 전날에 저녁에 줄을 서야,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한 뭐 11시, 12시쯤 와가지고 그때서부터 이렇게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진짜 한 9시간, 10시간을 기다리고 그래서 돈가스를 먹는 건데, 오픈대 가가지고 말이죠. 관광지가 돼버렸어. 백종원 선생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뭐라고 그랬죠, 백종원 선생님? 난 사실 그 돌목식당 안 보거든요? 백종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백 선생님이? 어이, 존맛 탱이네요. 이랬어요? 어? 어, 이거는 돈가스 끝판왕이에요. 어,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걸 또 사장님 8,000원 받아요. 가격 대비 끝판왕이라고. 가격 대비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돈가스라는 건데. 근데 우리 카페에도 욕하는 사람들만 이제 사실 먹어본 사람들은 없어. 저것만 보면 중국이랑 다른 게 뭔가. 도대체 돈가스가 뭐길래. 그냥 뭐 관광지 같다. 솔직히 저기서 텐트 치고 새벽부터 개고생하면서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7,000원짜리 돈가스 하나 먹고 나올 바에 그냥 서울의 크레이지 돈가스나 뭐 이런 데 유명한 돈가스집 맛집 가서 아, 돈가스 잘한 집은 이런 맛이구나 정도만 이렇게 그 데이터만 좀 남겨놓고 그래야 되는데, 돈가스가 잘해봐야 돈가스 아닌가 싶다. 저기서 먹을 수 있는 특이한 음식 같은 거면 몰라도 엽떡을 줄 서서 먹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런 게 씁쓸한 부분이 있어요. 허니버터칩 때부터 해가지고 누가 맛있다 그러면 우르르 가서 이제 먹어야 되고, 궁금할 수는 있고 나도 먹어보고 싶다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약간 그 자발적인 NPC 같은 분들이 좀 있어요. 롱패딩이 유행을 하면 전부 다 롱패딩만 있고, 그 NPC 현상. 나는 항상 그래서 얘기를 하죠. 가고 싶은 데를 가라.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보고, 입고 싶은 걸 입어라. 그러길 좀 바랍니다. 꼬꼬까까. 남자친구 카톡을 읽다가 충격받았다 그래요. 일단 남자친구 카톡 읽은 것 자체가 그 쌍년들이 하는 짓인데, 남자친구 노트북을 쓰다가 다른 남자애랑 카톡하는 걸 읽었대요. 그래서 남친 친구가 야, 네 여친 이쁘냐? 아, 솔직히 좀 얼굴은 좀 못생겼는데 착해. 그리고 A 바르고 진짜 인성이 좋아. 그리고 사실 나는 여자 볼 때 얼굴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 마음이 이뻐. 이렇게 답장을 이제 보낸 걸 봤는데, 아, 어떡하지? 아직 남친 내가 본 거 모르고 있어.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누가 봐도 못생긴 거고 본인도 인지해야지. 뒷얘기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 왜 충격이야? 너 오히려 좋아해야 돼. 외모 안 보고 성격 때문에 널 만난다잖아. 트루러브야 그거. 진짜 어떻게 생겼길래 남친 입에서 못생겼단 소리가 나오지? 그냥 씁쓸하긴 할 거야. 코트로 따지면 이제 이거지. 야, 네 남친 어때? 방송한다던데. 좆돼지긴 한데, 초고도 비만이라서 몸매가 좀 거미몸미고 볼 때마다 좀 불쾌하고 같은 건 사실이야. 몸에서 약간 육수가 많이 흘러. 여름에는 못 돌아다녀. 그런데 말도 잘하고 재밌어. 그리고 거기다 노래도 잘해. 능력도 좋아. 방송도 잘하고. 이 남자랑 살면 굶어 뒤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냈다고 하면 나는 인정을 해. 나는 웃을 것 같아. 웃으면서 누가 내 카톡 보래 하면서 그냥 들어서, 아니죠? 예. 저는 바로 들박이죠. 바로 들박 갈기죠. 예. 얼굴을 들어서 키스를 박는다. 그래서 들박. 예. 들박을 다른 뜻으로 여러분들 묘사하지 마시고요. 예. 저는 바로 들박 갈기죠. 예. 찐따 특징. 나는 농담했는데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해명하느라 횡설수설. 2번. 단톡방에 내가 말하면 단톡방 얼어붙음. 3번. 겐톡 어쩌다가 한번 오는 거면 매우 설렘. 4번. 시험 끝나고 주말 방학 되면 만날 사람 없음. 5번. 고딩 때 알아서 같이 앉으라고 하면 대략 난감. 6번. 친한 친구 이름 3명 대기 어려움. 생일이 더 슬픔. 진짜 빡쳤는데 주위에선 다 웃음. 수학여행 때 선생님이랑 같이 앉음. 10번. 여름철에 더워 죽겠는데 내가 배정된 자리는 선풍기 밑에서만 앉아있을 때, 바람이 안 올 때, 선풍기 바람 다른 애들은 야무지게 쐴 때, 나는 그 바람을 못 맞을 때. 11번. 집에서 샴푸로 머리 감는데 머리에 뭔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지우개 가루가 잔뜩 있을 때. 그런 거죠. 오, 흉기에 찔린 안내견이 끝까지 짖지 않았던 이유. 맹인 안내견으로 아예 지정이 되어 있는 견종이 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랑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 얘네들이 성격이 굉장히 온순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나며 또 똑똑하기도 하고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장애인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견종인데, 일본의 어떤 시각장애인 안내견 오스카가 매일 아침 주인이랑 같이 출근을 하는데, 더운 여름날 오스카가 평소와 다름없이 주인과 함께 직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스카를 본 직장 동료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야, 오스카 온몸이 피범벅이야. 사실 오스카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난 괴한에게 날카로운 흉기로 허리 부근을 수차례 찔렸다 그래요. 하지만 끝까지 신음소리를 내지도 짖지도 않았대요.
주인을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스카는 주인이 위험한 경우 아니라면 절대 짖지 않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로 짖으면 주인이 놀라고 오해할까봐. 그래서 오스카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했고 지금도 출근길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크... 진짜... 어릴 때부터 마음껏 뛰지도 짖지도 못하고 훈련을 받는 안내견. 그들의 노력과 빛이 발할 수 있게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안내견을 봤을 때 에티켓을 네 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해요. 쓰다듬지 말래요. 안전하게 안내받아야 될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먹을 것 주지 말래요. 보행 중에 식탐이 생기면 길 안내에 지장을 줄 수가 있으니까 횡단보도 신호를 잘 지켜달라고. 강아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초록색과 빨간색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따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야 이거 일리가 있네. 그리고 안내견이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합법이에요. 애견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눈이라고 생각을 해달라. 공공장소에 들어가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걸로 놀라거나 이런 걸로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눈이라고 생각을 해달라. 알겠습니다. 3만원어치 햄스터가 아니지. 집에다 햄스터 키우는데 이렇게 종이를 갉아먹고 그런가 보네. 땅바닥에다가 내팽개쳐버릴 수도 없고 진짜 짜증나겠다. 햄스터는 어떻게 벌주냐? 아니 강아지 같은 경우야 뭔 잘못했거나 그러면서 몰아세워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 왜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궁디팡팡이라도 좀 해줄 수 있는데 체벌을 좀 해줄 수 있는데 햄스터는 뭘로 체벌해? 고양이랑 줄... 고양이한테 주라고? 고양이랑 합방시킨다? 딱밤 때리면 죽어 얘들아. 아니 인간의 힘으로 딱밤을 때리잖아 햄스터한테. 그러면 하고 딱 죽는다니까. 뇌사 얘네 두 개 걸 빠개져. 꼬꼬까까. 골다공증 걸린 아이의 척추뼈로 만든 가방이라고. 악어의 혓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그래서 그런 걸로 가방을 만든 금수저 SNS 스타. 이 가방을 판매하던 영국의 웹사이트 The Unconventional에서는 캐나다의 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뼈를 얻었는데 증명할 서류도 있다. 끝내 서류를 공개하는 것은 거부해 논란이 더 커졌다. 아놀드 푸트라 인스타그램이라고. 관심 받으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정말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관심 받으려고 이 개짓거리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그 신체 일부를 가지고 만든다라는 게 좀 그렇잖아. 보기가 좀 그렇지 않니? 그리고 예전에 뭐 그런 것도 있었어. 불알 가방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있었어 예전에. 불알 가방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불알같이 생겼잖아 가방이. 좌음낭 우음낭 해가지고 좀 외국 애들이 이런 거 좀 잘 만들어요 디테일하게. 근데 뭐 유쾌한데 저거는 좀 진짜 신체 일부로 만든 그런 적이니까. 야 열 번째 페이지까지 다 왔다. 나이다. 자 오늘의 이슈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콘텐츠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런 데서 어울리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황비용 노래라든지 뭐 와우장룡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진짜 잘 쳐봐야 좋아야.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먹어가지고